네,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 극복입니다. CNC 인터내셔널이고요. 유한타 증권에서 리포트가 올라왔네요. 이 턴어라운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. 1분기부터 수주 물량이 빠르게 상승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면서 이 2021년 낮은 가동률이 부담이었다면 올해엔 여유 캐파가 강점이 될 것으로 분석을 내놨습니다. 이 CNC 인터내셔널 극복이란 단어로 키워드를 선정해 봤는데요.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극복을 했다는 건 결국 뭐 실적을 극복했다는 겁니까?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? 앞으로 약간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상황적으로 좀 이제 앞으로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네, 그 중에서도 뭐 특히나 이제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런 화장품주들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이 타격을 그동안 받았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보면은 또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한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는 시점이다. 뭐 그런 취지에서 좀 극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우선 상황이 전보다 나아지고 있냐를 보려면은 결국에는 또 실적을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실적은 그 매출액은 뭐 전년 동기 대비 2% 증가하면서 좀 소폭을 증가를 했지만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좀 좋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중국 법인 매출 쪽인데 이쪽이 예.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매출액은 사실 전년 대비해서 한 2배가량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한 4배 정도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입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그동안 가장 이제 취약했던 부분들이 화장품 업계 내에서도 이제 색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. 사실 그동안 이제 뭐 사실 기초적인 이런 스킨케어 제품들은 사실 외출이랑 상관없이 뭐 지속적인 수요가 있겠지만은 사실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엔 그동안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수요가 계속해서 좀 감소를 했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또한 이제 ODM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객사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인데요. 일단 상위 6개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이제 과반수 이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런 구조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.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한번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하지만은 또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바로 또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습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. 하지만 지금 시기를 보면은 지금 뭐 리오프닝을 사실 다시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구조적인 성장들이 오히려 좀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네,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좀 소비 심리가 아무래도 좀 명품 쪽으로 많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명품 고객 확보라든지 예. 또 이제 신규 카테고리까지 좀 확보를 하게 되면서 뭐 국내뿐이 아니라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, 중국 쪽으로도 이제 저변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글로벌 명품 브랜드 이제 리바이를 또 이제 출시를 했던 부분인데 일단 이 고가 명품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. 그동안 이제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이 이제 로드샵이나 인디 브랜드 쪽인데 이쪽에서의 어떤 부진을 지금 상쇄를 잘 시켜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내 매출에서의 명품 비중이 한 10% 정도 되는데 일단 일반 품목보다 단가가 최소 3배에서 4배 정도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 차익도 더 클 수밖에 없고요. 이런 추세들이 이어진다라면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네,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한 이제 리바이의 어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단가가 높은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물량 확보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가 된다면은 뭐 가시적으로 이제 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또 한편 이제 내수 매출은 조금 감소를 하는 부분입니다. 아직까지 이 화장품 업계들이 국내 쪽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예. 이게 근데 조금 상쇄를 많이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해외나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전년 대비 다 2배 이상 가량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부분은 이제 해외 쪽으로 다 막아주고 있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실적은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일단 그간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강점을 보여왔던 제품이 이제 립틴트인데 네.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
로컬 브랜드로부터 굉장히 좀 우수하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고객사로부터 이런 발주들도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일단 이달 수주가 된 물량만 해도 지금 한 450만 개 정도 되는데 매출 기준으로 한 60억 원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아마 전년 동기 대비 또 영업이익 두 배가량 이상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턴어라운드를 굉장히 좀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위드 코로나는 지금부터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이랑도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사의 어떤 색조 재고 확보 확대도 지금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1분기 물량에 대한 어떤 수주 확보가 되고 있다라는 점.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뭐 1분기 실적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예상 영업이익만 해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두 배가량 지금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